3위의 주인공 이력, 노력, 파괴력까지 3력 자랑하는 분입니다. 지나가는 자리마다 폐허로 만드는 파괴왕 주호민님. 저분 개인 SNS 아기로 인식해서 그거 알아요? 아이로 인식. AI도 이제 완벽하지 않다니까. 아 너무 웃어. 신기하다. 그런데 가요계에도 아이돌계 주호민 슬픈 별명 붙은 분이 있었으니. 누구죠? 이거는 팬분이 선물해 주신 건데. 오빠인데. 뭘 부러뜨려? 아 뭐야? 손만 댔다 하면 와장창 와르르. 소문난 파괴의 신 RM님일까요? 아 뭐 대면은 힘이 좋은 거야? 어떻게 그러지? 노노 아닙니다.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조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민님 사재혁이 만든 사연 대체 뭘까요? 어나더레벨 학창시절 가장 모범적이었던 아이돌 3위는 방탄소년단 지민님입니다. 갓갓 퍼포먼스 자랑하는 글로벌 슈즈 방탄소년단. 그 중에서도 흑조처럼 우아한 춤선 가진 지민님이 왜 파괴형이 되었을까요?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한 고등학교까지 지민님 모교들이 줄줄이 폐교됐기 때문인데요. 조민이는 왜지? 폐교 소식이 안타까웠던 지민님. 중학생이 되는 후배들의 교복비 지원에 사인 CD까지 특별한 선물 전했는데요. 학교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르죠? 과연 학창시절은 어땠을까요? 지민님 춤선의 역사, 학창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아, 무용을. 멋있다. 성적도, 실기도, 우수, 부산예고 현대무용과 최초 수석 입학한 인재. 이야. 우와. 지금은 직캠 조회수만 무려 8천만 회. 8천만 회요? 우리 남북한 인구. 어머님이 누구니 묻고 싶은 모태 사기캐 같습니다. 연습실에 항상 가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쉬어도 연습실, 대단하네요. 자도 연습실. 그래야 한 번이라도 뭘 더 하니까 그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지민님의 남다른 노력 DNA, 성실 DNA, 반 친구들도 알아봤던 걸까요? 반장 9년 했어요, 9년. 1년도 하기 힘든 반장, 무려 9년이나 했다는 지민님. 9년.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매번 반장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부반장도 맡았었고. 어디요? 부반장 한 번 쓰신 거예요? 반장이 아니라 부반장을 열심히 했었는데. 부반장이었다. 아니 그런 게 공부하기 전에 한번 따라해봐. 겸손의 미덕까지 어나더레벨인 지민님. 반장 부반장이 중요한가요? 지민님이라면 어디든 믿고 따라가겠어요. 반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네 여러분 지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주신다면 폭력 없는 우리 반, 매력 있는 우리 반, 공부 잘하는 우리 반, 너희들의 일꾼이 되어 내가 노력할게. 슬슬 나오네요. 평소 주위 사람 잘 챙기는 다정의 의인화로도 유명한 만큼 지민님이 이끈 반 안 봐도 세상 화목했을 것 같네요. 부산의 자랑을 넘어 한국의 자랑이 된 9년 반장의 신화 지민님이 어나더레벨 학창시절 가장 모범적이었던 아이돌 3위입니다.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폐교가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 그러니까 후배들이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아 얼마나 모교 그 후배들이 좋아했겠어요. 그렇죠. Music Network, Mnet.